자, 주간 UCL입니다. 아, 사실 토트넘과 맨시티전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맨시티가 앞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이 이겼고 이날 경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 포인트가 꽤 많은 상황에서 네. 이거를 저는 감히 예전에 이 BBC에서 티에리 앙리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있습니다.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기록을 깨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손흥민이다. 지금 뭐 이 새로운 구장 네. 에서의 어떤 그 손흥민의 행보가 대단합니다. 새 구장 첫 골 손흥민, 새 구장 유럽 대항전 첫 골 손흥민, 그리고 화이트 하트인의 마지막 유럽 대항전 골도 손흥민이에요. 15, 16 시즌 유로파 리그 16강 도르트문트랑 할 때 골 넣었던 것도 손흥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유럽 대항전과 이 새 구장의 기록을 손흥민이 가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 PFA 뭐 올해 손상은 모르겠지만 토트넘 올해 손상은 무조건 손흥민이다. 아. 손흥민 만약에 안 주면 네네. 토트넘은 구단 폐쇄해라. 아, 지금 그렇죠. 토트넘 지금 자체 안에서는 굉장히 무조건이에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공격 포인트나 그럼요. 지금 뭐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이잖아요. 네. 그냥 뭐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근데 구단 그 스타디움 네이밍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안 팔려 있죠. 아, 왜 안 한지 알겠다. 아, 손흥민 스타디움으로 바꾸려고. 아, 소니 스타디움. 그렇다고 토트넘 시발 소니 들어오지 마라. 아, 토트넘 손타디움 뭐 이렇게. 손타디움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BBC에서 지치지 않고 이타적이고 결정력이 있다. 현대 축구의 가장 이상적인 포워드가 손흥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캡처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전술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네. 잠이 안 오더고 지금 약간 좀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네. 경기 끝나도 시간이 좀 남더군요. 아하.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좀 더 풍성하게 이번 시간 준비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현대 축구의 가장 이상적인 포워드다. 그렇게 불릴 만한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여줬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랑 좀 전체적으로 형이 시간 순서대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사실 토트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백포를 선택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데스크 라인은 다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이거를 로테이션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투 볼란트를 세웠어요. 그리고 케빈 디브라이너를 뺐고 메르나르드 실바는 이 훈련 중에 경미한 근육 부상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뺐대요. 자,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뭐 이거 경기 들어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또다시 패배 그 챔스 원정 쫄보근성이 나온 거 아니냐. 경기 자체를 되게 수비적으로 했잖아요, 사실 좀. 그래서 아, 물론 뭐 1-0으로 졌기 때문에 아직 90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으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맨시티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아,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이 전술적인 파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 도전적으로 좀 하지 않았었던 거죠. 아, 그래요. 맞죠? 맞아요. 왜냐면 이 볼 조미는 높았어요. 네. 역시나 이제 후방 지역에서도 볼 조미를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토트넘도 거기에 잘 말려들지 않게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토트넘도 1차적으로는 일단 실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지를 초반에 보여줬었고요. 근데 보니까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투볼한테 괜찮죠. 왜냐하면 자신들 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프레난지뉴랑 김두환을 볼란티로 세웠습니다. 일단 두 경기 다 맨시티가 이긴다고 봤어야 됐었어요. 최근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이 객관적 전력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예상도 했었거든요. 네네. 아예 맨시티가 두 경기 다 이길 수도 있겠다. 어. 뭐 스코어는 모르더라도. 네. 근데 펩은 2차전까지 본 게 아닌가. 그렇죠. 1차전 0-0도 괜찮다. 자, 그럼 그 얘기를 네. 이미 나온 김에 먼저 하자면 네네네. 사실은 아게로의 PK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게 들어갔다면 이 경기는 펩의 계획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렇죠. 수비적으로 네. 어느 정도 약간의 로테이션 아닌 로테이션도 돌렸고 승점 1점만 가져가면 된다. 네네. 혹은 지더라도 득점만 하면 된다. 그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교체 투입도 88분에 했잖아요. 마지막에 두 명을. 그 이러면 이건 무조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 특유의 항상 펩 과르디올라의 팬들도 왜 도대체 챔스에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원정에서 아무리 180분이라지만 이러다가 2차전 만약 이렇게 해서 지면 어떡할 건데? 난 교체는 이해 안 돼요. 아, 88분에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두 가지가 이해 안 되는데 이 경기에서. 아, 뭐 PK 놓쳐가지고 비길 수도 있고 질 네. 수도 있고 뭐 복불복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왜 마레즈를 선택했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부상이라면 차라리 사네를 썼으면 된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쪽 스털링 왼쪽에 사네 이렇게 네. 쓴 적 많아요. 만약 그게 원래 예 지난 시즌의 주전이었죠. 마레즈는 사실 이번 시즌에 실패한 영입이고 안 좋고. 최근 몇 경기에서 뭐 반짝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레즈를 왜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아니 교체 카드를 왜 이렇게 늦게 쓰는가?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싸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좀 뭐 비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케빈 데브라이너는 전술적인 선택이지 핏이 안 돼 있지 않대요. 조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맨시티 팬이라서 펩을 두둔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형 말대로 뒤에 90분 경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 2주간의 4경기를 보자면 2경기 수정국 원정 그 다음에 토트넘 2연전인데 토트넘 홈이랑 이제 자기네 홈에서 2경기가 남아있어요. 이 네 경기 중에 저는 굳이 한 경기를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 중요도라기보다 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경기라면 저는 이 경기라고 봅니다. 으흠. 왜냐하면 90분이 남아있고 네. 리그 두 경기는 리버풀의 기세와 이 리그 우승 경쟁을 따진다면 이 경기에서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두둔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지만 저는 이 경기 원래대로 하면 그냥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토트넘을 원정이라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길 수도 있어. 두 경기 다 가져갈 수 있다.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가장 최근에 펩이 챔스 8강이나 4강 원정에서 이긴 게 2011년이에요. 그만큼 원정에서 펩 챔스 토너먼트 원정 6승 10무 10패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쫄보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나쁘게 얘기하면 쫄보 운영을 하는지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펩이 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ST의 전력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나 그렇죠. 2차전도 너무 볼만한 경기죠. 그래. 또 완전 다른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에 뭐 KDB 나오고 비실바 나오고 KDB 나오고 하면 그래 완전 막말로 이러다가 4-0 이길지도 모르지. 그래, 변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갔다가 토트넘이 진짜 포체티노는 뭐 어디 동네 감독이야? 맞아. 꽉 잠그고 나와서 내가 여기 비기거나 원정을 한 걸 놓고 잠궈버린다. 이러면 어떡할 건데? 모르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지금의 결과를 따졌을 때는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은 확실하다. 1-0 이겼으니까. 네,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신 분들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페르난지뉴가 네. 저는 이 친구도 이제 부상을 많이 오랫동안 당하다가 이제 막 요즘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시간은 이제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드리라거나 여러 가지 미드필더 빨리 대체자에 대한 링크가 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저는 진짜 어느 정도 맨시티 중앙 수비수들 보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화면에 잘 안 잡혀. 막 국가대항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야. 잘. 그래서 어쩔 때 맨시티 중앙 수비수 보면 아 라포르테가 지난 경기 뛰었나? 오타멘디가 뛰었나? 기억 안 나죠. 누가 나왔지? 막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될 정도로. 네. 나 오늘처럼 에데르송 얼굴 많이 본 거 진짜 오랜만. 진짜 네. 살바라게 생겼더라. 그래. 진짜 내가 에데르송 진짜 얼굴 까먹고 있었는데. 이가 조스야. 007에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살바라게 생겼더라고. 네. 오랜만에 또 보니까. 그래. 근데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페르난지뉴가 뭐 펩의 축구의 뇌다. 정말 중요한 존재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해왔어. 근데 보면. 이제는 앞에서 볼 소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공격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 페르난지뉴도 부담 느낀다. 85년생이야. 네. 이제는 기량이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긴 한데. 우리 지난 시즌 이맘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죠? 페르난지뉴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지쳤다. 네, 그러니까 부상이든 뭐든 간에 체력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맘때쯤 되면 그냥 기량이 떨어지는 나이대에 온 거죠.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뭐 이 다음 경기에서 맨시티가 어떤 그 결과를 좀 그르친다면 페르난지뉴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올 것 같다. 네라는 얘기인데 2차전 봐야죠. 네. 근데 어쨌든 180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맨시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 그런 건 말씀드렸는데 토트넘이 굉장히 잘한 경기였다. 아, 토트넘 잘했어요. 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순서대로 형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복선입니다. 그렇죠. 가장 헤맬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딱 이거 꺾고 이제 입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오프닝 때. 싹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 보고 오늘 아게로브 기분 좋은가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이 PK 실축을 예측하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을까요? 요즘에 계속 웃는 거마다 저는 계속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극한 직업. 네. 창식이 안녕?
누구죠? 아, 그러면 항상 테드 창이 얘기하죠. 아! 쓸데없이 해맑고 지랄이야. 쓸데없이 해맑고 지랄하다가 처먹힌 거 아니야. 아, 네. 처음에 막히고 지랄이야.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VR을 합니다. 야, 이제. 이게 진짜 요즘에 이런 장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월드컵 장현수. 그 다음에 유베 밀란에서 알렉산드로. 그 다음에 이번 로즈도 이 세계. 네. 야, VR을 하는데, 야, 진짜 이거 왜 이건. 자, 로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즈가 이상하게, 야, 못했다, 똥이다,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세 번 정도의 선택? 이걸 장면 빼고. 얘는 왜 저렇게 걷어내? 얘는 왜 저렇게 수비해? 쟤 왜 저렇게 패스해? 막 이런 좀 어이없는 그런 장면들이 한 세네 차례 있었어요. 전반 18분. 어. 패스가 느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서 잡으려다가 공 그냥 쓱 나간 거 있잖아요. 도라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그리고 약간 얘 진짜 중간중간 멍 때립니다. 아,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생각해. 나도 형 얘기에 딱 동의합니다. 후반전에도 지자리에서 존나 워커인가? 오른쪽에서 누가 존나 뛰어가고 있는데, 설렁설렁 걸어와. 왜 그게 눈에 띄냐면, 이날 경기에서 그렇게 수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당연하지. 토트넘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 로즈도, 뭐, 그래도 사람 다웠어요. 네, 그냥. 네. 그래서, 이긴 마당에 로즈까지 막 너무 또 욕하긴 싫고, 근데, 11명 선수 다 잘했어, 토트넘. 아, 잘했어요, 다. 네, 네. 맨시티는 사실 중간중간 좀 마레즈도 그렇고 되게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토트넘 잘해도, 그리고 데니 로즈는 그게 있습니다. 오늘 성과가 있다. 케인에 대한 복수. 마지막에 페르난 주니어 얼굴에 뻥튀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나 그것도 보도. 쟤 왜 저래? 그러다 만약에. 그러니까. 혹시 또 이거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도 그랬던 상황이 있어. 어쨌든 VR 통해서 뭐 핸드볼 됐고, 뭐 VR을, 어쨌든 팔 맞으면 VR 했을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예, 뭐, 복불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막히는 장면입니다. 아, 자. 아게로 네. 너무 우하단으로 많이 차. 제가 보면은, 사실 아게로가 뭐 여기저기 뭐 가운데 찰 때도 있고, 정말 후릴 때도 있는데, 요리스가 경험이 많은 골키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것도 우하단도 아니야. 좀 쏠렸죠. 이게 가장 맞기 쉬운 코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네. 유리스 이번 시즌 3번 PK 받았는데 3번 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지도자들이 제일 차지 말라. 아, 여기만 차지 마라. 차지 네. 말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쳐 웃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왜 쓸데없이 해맑고 지랄이야, 병신이. 아이씨, 너무 그러지 마. 아게로 네. 잘했는데. 어쨌든 놓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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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아게로가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빼고 나서. 제수한테. 네.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느린 장면 나오더라고요. 토트넘 특기죠. 아. 네, 먼저 들어가고. 그만 좀 나와라. 예전에 오바메양 베르통원 때도 그렇고, 이건 너무 네. 나와. 네.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부르는 경우가 잘 없어. 이거 다 불기 시작하면. PK 한 10번 차. PK 한 번씩 10번 차야 됩니다. 네. 그렇기 그만 때문에. 좀 나와라.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 네. 뭐 이제 맨시티 팬들은 씨발 이거 토트넘 개새끼들 막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또 네. 네. 자,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이 선방 기록입니다. 다 막아요? 레스터, 아스날, 맨시티에 네. 벌써 이번 시즌에 세 번이나 PK를 선방한 요리스의 모습이고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베스트 레벨 다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수정공 때 골 넣고 싶어서 미쳐 돌아가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예, 예. 정말 완전 잘했어요. 세구장 골은 내가 넣는다 이래가지고.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비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보신다면은 이제 왼쪽에서 맨시티 왼쪽에서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자, 시소코, 손흥민, 그다음에 트리피어. 측면 왔을 때 델프 왔을 때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붙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붙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 델프와 스털링이 좋은 콤비네이션을 보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마크를 하려고 성실하게 움직여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움직여주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겨볼게요. 네. 계속 수비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 캡처의 포인트는 수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윙크스 그다음에 시소코가 약간 오른쪽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트리피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약간 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듯이 시소코가 트리피어를 봤어요. 그러니까 왜 계속 서 있는 거야 근처에. 뚫리면 커버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던 이 트리피어 시소코의 모습이었었고 자 이것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거 아까나 다른 장면인데 보시죠. 다시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 손님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붙거든요. 트리피어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같이 달라붙어요. 줄 데가 없습니다. 줄 데가 없어서 그냥 이게 이 다음 장면이에요. 내차는 장면입니다. 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 이렇게 뻥 쳐버리면 쉽죠. 지금 아게로 혼자 있잖아요. 맞아요. 중앙수비 두 명 있고 네. 쉽게 볼을 끊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토트넘이 준비도 잘했고 맨시티도 원래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라인을 세우는데 오늘은 느낌상 그냥 안 되면 뭐 그냥 앞으로 지르지 뭐. 음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필드 원정 때 이런 식으로 사실 경기 운영을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꼭 이기지 않아도 된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닌가. 이기면 좋지만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렇죠. 네.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트리피어, 시소코. 네. 계속 이제 스털링이 처음에 뭐 나름 뭐 두세 번의 그 처음에 스피키 얻어내고 두세 번의 드리블 돌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스털링 박스 안에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공격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었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이거 지금도 이제 시소코 달려와가지고. 아, 굉장히 터프한 수비였어요. 네. 이거 PK 무섭지도 않은가 봐. 근데 위험한데. 이거 박스 안에서 끊어내는 태클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후반전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손흥민하고 역시 트리피어 시소코. 포워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수비가 가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한 전술적으로도 그래. 뭔가 손흥민이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렇죠. 현대 축구에 맞는 포워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스털링은 2.5명의 선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공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맨시티가 자랑하는. 그러면 이제 안 되면 오른쪽에 비실바가 있었으면 풀어줬을 그치. 텐데 마레즈 혼자로서는 안 되니까. 역부족이었다. 마레즈 요즘 안 좋거든. 균형이 안 맞는 공격이었었고 그나마 왼쪽을 위주로 공격을 했었는데 그걸 잘 막아냈었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공격이 위력적이지 않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아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게 손흥민이 볼 터치한 그 히트맵이구나. 히트맵보다 이제 볼 터치 위치입니다. 위치. 네. 네. 보시면은 다 이 오른쪽에 쏠려 있죠. 근데 보면 오른쪽 전방 터치 횟수와 왼쪽 그 풀백 자리의 터치 횟수가 엇비슷합니다. 자기 진영에서 보시면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지난 그 맨시티의 맞대결에서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정국 때 터치 한번 볼게요. 내려오지 않는 선수예요. 그러네. 훨씬 더 포워드.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만 있잖아. 네, 상대 진영에 있잖아요. 네. 네. 이 손흥민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걸 비교해 본다면은 확실히 손흥민을 수비적으로도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포인트를 잡고 썼다. 근데 그것도 그 전술을 이행을 잘하는 거지. 그냥 있을 때 왔다 갔다만 하고 수비에 도움 안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네네. 잘해주잖아. 잘해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가서 이제 해리케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반가웠어요. 저 뭐가 해리케인 놀랍던데. 너무 잘해서. 뭐가 반가웠냐면 사실 우리가 해리케인의 득점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네. 저는 해리케인이 와 저 진짜 대단한 선수다라고 했을 때 중환성 지역에서 볼 관수를 존나게 잘해줘요. 관수 잘하고 양옆으로 벌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어떤 순간은 거의 루니 같다. 이런 생각이 거의 넘버 10이야. 등져가지고 볼 절대 안 뺏기고 옆에서 에리슨 델리알리 붙을 때까지 볼 관수해주고 이게 있었건데 근데 요즘 부상 복귀한 이후에 안 됐지, 득점에 미쳐가지고 계속 슛을 때리고 눈이 시뻘게 돼가지고 앞에만 있으니까 진짜 골뱅이 싫었는데 저는 이날 경기에서 너무 잘하더라. 해리케인이 확실히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왔구나 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난 맨시티 리그전에서 맨시티와 대결해서 이게 히트, 그 볼터치 위치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네네네네. 이건데 오늘 경기에 위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다르죠. 볼터치 횟수도 좀 적긴 했겠지만 부담도 있어서 미리 나갔잖아요. 근데 훨씬 더 어디로 쏠리는지 아시죠? 예. 예. 좀 더 중앙지역. 그렇죠. 밑으로. 여기서의 볼터치가 너무 좋았다. 잡고 패스 찔러주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찔러줘요. 예, 여기서 또 페르난지와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페르난지는 솔직히 말해서 팔꿈치로 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또 누르고 이거 하고 네. 이거 사고진 게 안 나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뭐 이렇게 강타했다 뭐 이런 그런 솔직히 게 아니라서 야 이건 뭐 네. 무슨 저기 뭐 그라운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플링 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지금 신경전을 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그 이 지역에서 잘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토트넘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이런 역할을 원래 하던 선수인데 아유, 잘해요. 요즘은 계속 앞에서 어떻게 좀 득점 때문에 그러니까. 득점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뭐 부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해서 좀 그런 플레이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중앙 부분에서도 해리케인 어떤 영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나와야죠. 델프의 부상 장면. 이겁니다. 여기 목발을 짚고 그다음에 깁스까지 하고 나갔다고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예, 이게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55분 2초예요. 네. 55분 25초잖아요. 네.
그냥 부상 당하자마자 아 좆됐다 안 거야. 왜냐하면 그냥 나간 거야. 케인이 최근 부상을 당하는 지역이 다 여기입니다. 자, 뭐 계속 왼발 발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여줬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네. 발목이야 발목. 발목. 다 발목. 근데 이거 잘못하면 고질병 될 가능성이 있어. 16, 17에 발목으로 11경기 미스. 예. 3경기 총 14경기 미스. 그다음에 또 발목으로 이번 시즌에 아 지난 시즌에도 한번 부상을 당했었고 또 발목에 8경기 미스. 그러니까 발목 때문에 거의 한 20경기 이상을 날려먹는 거지. 거의 30경기에 가까운 어떤 그 경기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체티노는 시즌아웃을 예상했습니다. 뭐 확실하지 않지만 시즌아웃이라는 게 됐다 존나 큰 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부상짜리라는 그렇지. 거예요. 최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토트넘 얘기 나오겠죠.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손흥민 골 장면입니다. 아 좋았죠. 네,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쫙 와 패스가 와 왔다. 근데 딱 터치 보고서 아 그랬는데 오 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기 터치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터치 안 좋고 자기 혼자 가서 그 델리알리가 화냈던 장면 한번 기억나시죠? 그런데 결국 골을 넣어버렸잖아. 네네네. 이것도 자기 터치를 자기가 만회를 하는. 그렇죠. 아, 약간 미끈거렸어요.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라인에 약간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터치도 안 좋았었고 골라인에서 볼 갖다 거의 걸쳐 있었어. 퍼와서 올라갈 때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 때문에 이게 좀 미스가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유효슈팅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보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손흥민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수비적으로도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할 상황이었잖아. 자, 이거 온사이드였어요.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에릭센이 볼을 줍니다. 근데 터치가 좀 미스나면서 공이 흘러나가요.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순발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가서 볼 가져와요. 자, 노아웃이죠. 네. 아웃 아니었어요. 라인 걸쳤어요. 온 다음에 다시 공포 와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체력적으로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을 수도 있는데 시간대가 77분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이 지역에서 약간 미끈거려. 맞아. 미끈거리는데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 보여주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 슈팅을 보면서 야 이거 저도 생각했어요. 이거 에데르송이면 막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 저는, 찼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잘 찼는데 이거 에데르송이 아니 왜 다이빙을 떴지? 물론 굉장히 절묘한 곳에 겨드랑이 밑으로 가 들어가는 건데 발을 뻗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에데르송이라면 네, 에데르송 발을 또 잘 쓰는 키퍼니까 약간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 장면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경미한 부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전에 상황에서 오타멘드를 부딪히면서 쿵 하고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러면서 약간 쩔뚝거렸었어요. 맞아, 계속 맞아. 네. 계속 쩔뚝거렸는데 네. 이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손흥민의 득점 때문에 저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에서는 네. 손흥민이 계속적으로 기록을 만들어주고 있고 마지막입니다. 자, 은바페보다는 반가격으로 지단이 손흥민을 레알로 데려와야 된다. 동의 안 하시죠? 네. 네, 저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무리수를 두시네. 네. 여태 분석 기가 막히겠는데, 네, 마지막에. 뭐 기가 막히다기보다, 네. 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좀 약간 경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에 조금 그 집중력이 깨졌습니다. 아, 왜? 갈 수도 있지! 누가? 손흥민! 그래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네. 손흥민이 레알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좀 재미로 했는데. 예. 사람 그 보는 눈빛을 존나 등신같이 보네요. 아, 씨발, 잠 못 자고 존나 열심히 그 했더만. 마지막 두 개 왜 넣었죠? 많이 피곤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손흥민이 이번 시즌 15경기 골을 넣었습니다. 15전 전승입니다. 그래요. 네.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그냥 네. 손흥민 골 넣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그 그리고 뭐 컵대회 다. 컵대회 다. 또 중요한 건 국가대표팀도. 그래. 골룸이 한국 대표팀도 손흥민 골룸이 이겨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아시안컵 중국전. 그리고 이번에 그 콜롬비아전. 콜롬비아. 네. 네. 그래. 놓잖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으흠. 2차전이 기대가 되는 경기고 펩이 어떤 식의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이거 보면 2차전 안 볼 수가 없어. 당연히 무조건 봐야지. 네. 네. 펩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면 2차전 봐야 될 것 같고 수릭민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네. 케인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왔고 덧붙이자면 리버풀 포르투는 2-0을 이겼습니다. 리버풀이 완벽한 경기를 했고 나비 케이타의 이 어떤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고 피르미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고요. 클롭은 40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네. 네네. 뭐, 왜냐면, 뭐, 포르투. 또, 이길만, 안필드. 자꾸 가야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 모릅니다, 또 리버풀. 그러니까 원정은 가봐야 되거든. 아, 근데 아니 근데 그거요. 케이타. 나비 케이타? 네. 아. 케이타의 가세가 또 우리가 이제 첼시전 얘기했을 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타가 이때 해줘야 돼. 그러면 큰 힘이 되죠. 그 허더슨 호도이랑 러프터치크가 올라왔던 것처럼. 네.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은 리버풀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2차전이 기대가 됩니다. 네.